네, 자, 이제 2번 문제로 넘어왔어요. 2번. 그녀는 나를 항상 믿어주는 진정한 친구 중 하나다. 그죠? 이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저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한테 요새 바쁘다는 핑계로 연락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친구들에게 미안하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 일하느라 바쁜 거니까 그게 항상 나를 믿어줘야지. 연락을 안 해도 그죠? 오랜 친구는 사실은 연락을 서로 하지 않아도 마음속으로 따뜻하게 그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는 뭐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구차한 변명입니다. 네, 그녀는 나를 항상 믿어주는 내 진정한 친구 중 하나다. 그죠? 한마디로 누가 어쩌단 얘기야? 그녀는 뭐란 얘기야? 친구단 얘기야? 아니에요. 그녀는 뭐야? 걔가 한 명이야. 걔는 한 명이야. 그죠? 이거 하나다. 이거 여러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시작. She is one. 그죠? 그녀는 하나야. 뭐뭐들 중에 하나지. 그죠? 한마디로 하면 하나지. 그죠? She is one. 그죠? 뭐 중에 하나죠? 나를 항상 믿어주는 내 진정한 친구. 요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핵심이지. 그죠? 나를 항상 믿어주는 내 진정한 친구. 그죠? 그죠?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내 진정한 친구들 중에 하나다. 그죠? 내 진정한 친구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하나. 그 다음에요.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그죠? True friends. 그래서 내 진정한 친구. 이거 한마디로 잡으니까 내 진정한 친구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하나다란 표현으로 여러 뭐뭐 중에란 표현으로 of를 쓰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 이 표현은 우리가 수거로요. one of 복수명사, one of the 복수명사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외웠었는데 외우는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뭐뭐 중에 하나 그러면 한마디로 한 명이야. 그래서 she is one 뭐 중에 of my true friends 이렇게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들이죠? 나를 항상 믿어주는 친구지.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친구야? 믿어주는 친구. 이런 믿어주다라는 말은 그냥 믿고 주고 이럴 필요 없어요. 그냥 믿다 그러면 되지. 그죠? 믿는 친구지. 그죠? 믿다는 영어로 뭐지? believe도 있고요. trust도 있는데, trust라는 말은 이제 신용하다라는 쪽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부러져 버렸다. 신용하다라는 뜻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trust란 말은. 그 다음에 believe라는 말도 뭐 믿다라는 말로 많이 쓰이니까 두 가지 비슷한데요. trust는 믿다 뿐만 아니라 뭐 신용하다. 이런 쪽으로도 좀 폭넓게 쓰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그래서 믿다 앞에다가 뭘 붙이면 되겠어요? 대신대, 그죠? 조금 더 정확하게 사람이면은 후 붙여주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뭐 답은 그래서 who trust 이렇게 오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s가 빠졌지. 아까 우리는 1번 문제에서는 who makes s가 붙었는데 여기는 빠졌죠. 왜? 친구들 이게 머릿속에 있잖아. 친구들 어떤 친구들 복수잖아, 복수. 그러니까 s 쓸 필요 없어요. 그래서 who trust 됐죠? 시작. She is one 뭐 중에 of my true friends 어떤 친구예요? who trust 그죠? 또는 that trust. who를 써주는 게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대쓰는 것보단 그렇죠? 그래서 that trust 그죠? 사람이니까 who trust 사물이면 which trust 이러면 되겠지. 사물은 믿을 수 없어요. 사물은 믿지 못하지. 감정이 없으니까 생각이 없잖아. 사물은 그죠? 그래서 which trust란 말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 그죠? 자, 그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who trust란 말은 뭐야? 동사 원형을 이렇게 동사를 썼기 때문에 원래 그렇단 얘기예요. 그냥 연락을 안 해도 날 믿어주지, 그지? 내 친구 진우가 내가 연락 안 한다고. 진우야 미안해. 근데 내 친구 정진우가 여기 서로 안 본다고 나를 안 믿어주는 건 아니죠. 원래 나를 믿는 친구야. 그러니까 그냥 who trust 쓴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줄이면 믿는 이거는 trusting으로 할 수도 있죠, 그죠? trusting. 이건 뭐예요? 조금 더 구체적인 거. 지금 이 순간, 그죠?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할 땐 trusting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이게 문제가 될 때도 있다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좀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who trust하고 trusting. 비슷하지만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누굴 믿어줄까요? 믿는다고 그랬으니까 누굴 믿어요? 날 믿어야지.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어떤? Who trust me? 됐죠? 그 다음에 항상이란 말 남았네. 그냥 믿으면 안 돼. 항상 믿어줘야죠. 그래서 붙여서 all the time.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어떤 who trust. Who trust 이거 잘해야 돼. Who trust 믿는 that trust 그죠? Trusting 이걸 잘해야 된다. 그지? Who trust 누구를? Me all the time. 다시 한번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who trusts me all the time. 다시 한번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who trusts me all the time. 그죠? That trust를 해볼까요?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that trusts me all the time. Trusting으로 한번 해볼까? 그죠? 굉장히 생생한 표현으로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trust me all the time.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연습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중요한 거는요, 나를 항상 믿어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이러지 마시고, 내 진실한 친구야 어떤 친구지? 믿어주는 친구지. 누구를? 나를 어떻게 항상 이렇게 생각이 큰방망 바뀌어 나가는 게 영어를 잘하는 거예요. 저도 사실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말 얼마나 빨라요, 제가, 그죠? 말도 많고, 한국말 많이 하다 보니까 영어는 쉽지 않아요, 지금 저도. 그러나, 외국 사람 만나든지, 뭐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그래서 뭐 한 하루 정도 영어를 쓰다 보면요, 그 다음에 또 뭐 영어 잘 해. 근데 한국에서 한국말 하다 갑자기 영어 하려고 하면 쉽지는 않다고.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 강의는 여러분들이 네이티브도 아니고 뭐 교민도 아니면서 무슨 영어 강의를 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착각하시는 거야. 왜 그러냐면 제가 미국인한테 영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한국 사람,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는 제가 더 좋은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왜? 나도 똑같이 영어를 못했던 상태에서 영어를 하게 된 거니까, 그죠? 교민들이라든지 네이티브는 누구한테 필요하냐? 저 같은 사람한테 필요한 거예요. 제가 미국에 가면은 미국 애들이랑 같이, 토론도 하고 그러려고 그러면 나한테 굉장히 좋은 선생이지. 같은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학생이지만. 그죠? 같은 동기지만 굉장히 좋은 선생이에요. 그죠? 그래서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 네이티브라든지 교민들이 더 뭐 도움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부분은 제가 또 나중에 또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업은요, 우리 일반적인 요새는 서민이란 말이 유행인데 뭐 서민이란 말은 저는 좀 별론 것 같아. 뭐 그죠? 일반 국민이죠. 대다수 국민들은 사실 영어를 거의 다 잘 못한다고. 그래서 이런 그 대다수 저와 같은 그죠 처지였던 그런 국민들은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기초를 좀 탄탄하게 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 미국을 가시든 그 다음에 뭐 비싼 돈 내고 뭐 외국인이랑 같이 회화를 하시든 그건 그 다음에 할 문제고 그 전에 일단 제 수준까지는 올라오시라고 제 수준까지는 올라오세요. 아시겠죠? 자, 이거 하나 더 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She is one of my true friends who trusts me all the time. 되셨나요? 네. 그 다음에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3번. 그녀는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을 해온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누구겠어요? 김태희겠지, 그죠? 김태희. 제가 이렇게 김태희 얘기를 많이 하니까 회원분들이 제가 김태희 팬인 줄 아시는데 저는 사실 TV도 잘 안 보고 영화도 그렇게 뭐 영화는 많이 보는데 김태희가 나오는 영화는 별로 본 게 없는 것 같아. 약간 좀 돌맞을 소리를 좀 해볼까? 네, 저를 안티가 갑자기 100만 명이 생기는 느낌이 드는데요. 김태희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예쁘고 그러지만 연기로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지 않나? 날 죽이려고 달려오는 사람들이 막 보이는 것 같은데. 그 연기력이 더 배우로서 정말 거듭나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건 제가 충분히 알겠어요. 근데 아직까지 정말 그 뛰어난 연기력을 갖췄다고 보기엔 좀 그래서 더 분발을 해가지고 우리 김태희 씨가 정말 훌륭한 배우로 남길 바랍니다. 정말 예쁜 외모 가지고선 뭐 성공하는 것도 좋지만 배우는 저는 그래요. 배우는 못생겨도 연기 잘하는 사람이 저는 좋아요. 가수도 저는 못생기고 저처럼 쇼다리라도 노래 잘하는 사람이 전 좋고 그렇습니다. 강사는 저처럼 못생겨도 열심히 강의하는 사람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이상하게 결론이 흘러가네. 아무튼 자 그녀는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해온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한마디로 누가 어떻단 얘기야? 그녀는 영화다? 아니지, 그죠? 그녀는 여배우다. 근데 그냥 한마디로 여배우란 얘기는 아니고 한마디로 뭐예요? 유명한 여배우지. 그녀는 스타란 말이야. She is a star. 이러면 돼요. Movie star.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는요, 유명한 여배우이다. 시작. She is a famous actress. 여러분, 그 act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뭐 연기하다라는 뜻도 되죠. 남자는 뭐예요? actor 그러죠? actor, 그죠? 근데 여자는요, 이렇게 tress, wrist 이런 걸 붙이죠. 그래서 actress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마찬가지로 웨이터 같은 경우 있죠. 웨이터. 웨이터가 이제 남자죠. 그죠? 여자는 웨이트에다가 wrist 붙여서 waitress 이렇게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a famous actress. 됐죠? 유명한 여배우입니다. 근데 어떤 여배우지? 어떤 여배우예요? 30여 편의 영화에 출연해 온 여배우지. 한마디로 하면 무슨 여배우? 30여 편의 여배우야? 영화의 여배우야? 출연해 온 여배우야? 출연해 온 거예요. 그죠? 자,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별표 2,583만 개를 치셔야 돼요. 색깔을 좀 바꿔볼까? 별표를 2,500만 개를, 2,500 몇 개라고 했지, 내가? 2,538만 개를 치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요, 출연해 온이라는 말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게 굉장히 어렵다고. 잘 보셔야 돼요. 출연하다라는 말을 일단 아셔야 되죠. 자, 출연하다라는 말은요, 스타가 되는 거지. TV에 나온 스타가 되죠. 그래서 스타라는 명사가요, 동사로도 사용이 돼요. 그래서 스타가 되다, 이런 동사가 돼요. 그래서 출연하다라는 말을 스타라고 쓸 수 있다. 그죠? 알아두시고요. 또는 appear라는 말도 있죠. appear. 그죠? appear. 이 단어는 많이 나왔지, 앞에서. 그죠? appear. 등장하다, 그죠? 나타나다, 이 appear. 이 두 가지 동사를 써서 만들 텐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출연을 해 왔다라 그랬어. 왜냐하면 30여 편의 영화를 한꺼번에 찍을 수는 없거든. 한 10년 넘게 걸렸겠지, 그죠? 매년 3편씩 찍어도 10년 이상 관록의 여배우야, 이거. 그지? 그래서 출연을 과거에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쭉 해온 거니까, 이런 건 뭘로 쓴다? 시제를? 그렇죠. 현재 완료를 써야 되는. 그게 지금 별표의 내용이 되었다. 그죠? 그래서 여기는요, 사람이니까 일단 who 써놓고요. 그 다음에 현재 완료 has appeared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출연해 왔다라는 말은 어떻게 걸려요? actress가 단수잖아. 여자가 하나니까. 그죠? 김태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짝퉁 김태희는 없다고. 한 명이기 때문에 출연해 왔다라는 동사는 has appeared죠. 근데 그 앞에 주어로 뭘 써놓은 거야? who를 딱 갖다 붙여놓으니까 이제 뭘로 바뀌었었듯이 출연해 왔다에서 출연해 온으로 바뀐 거죠. 물론 that has appeared 라고 쓰셔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who has appeared 를 쓰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정도만 갖고 제가 별표 2583만 개라고 38만 개인가? 라고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여기 관계 대명사 절은요 뭐 때문에 쓴다? 시제 때문에 쓴다. 요거 여러분들 꼭 적어 놓으시고 반드시 외우셔야 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 출연해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관계대명사 절인데 그지? 관계대명사 절은 뭐야? 뭐가 어쨌다고 두 마디로 꾸며주는 거고 선생님 한 마디로 꾸며주는 걸로 해가지고요 이거를 appearing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한 단어로 해서 뭐 to 부정사는 아니고 그죠? 앞으로 할 거니까 to appear는 아니고요 그건 앞으로 출연할 일이란 뜻이고 출연을 하고 뭐 지금도 하고 있을 테니까 appearing으로 쓰면 안 되나요? 이게 안 된단 말이지. 왜 안 돼요? 이거는 시제가 복잡한 거야. 그냥 출연하는 배우, 30여 편에 출연 중인 배우 그러면 appearing 쓸 수 있겠죠. 그런데 과거에 출연을 해 왔다라는 표현으로 하고 싶으면 이 시제가 뭐야? 현재 완료로 아주 또 복잡한 시제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런 복잡한 시제를 살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have pp를 써야 되잖아. 이렇게 동사의 시제를 정확하게 쓰고 싶을 때는요. ing나 to 부정사나 pp형보다는 시제 때문에 뭘 쓴다? 주로 관계대명사를 쓴다. 왜? 동사를 그대로 살릴 수가 있잖아. 그렇죠? 출연해 왔다는 have appeared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 앞에 who만 붙여 쓴다. ing만 쓰게 되거나 또는 우리가 to 부정사 있죠? to appear 그 다음에 그 pp형 있죠? 그래서 appeared 이런 게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이제 한마디로 꾸며줄 때는 이 세 가지로 바꿔 쓸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 가지는 뭐가 약점이냐면은 이거는 뭐야? 앞으로 미래지. 미래. 앞으로 할 거. 미래. 요거는 지금 현재야. 지금.
ing니까 그죠? 지금이라고 주로 보면 돼요. 그 다음에 pp형은 뭐예요? 시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당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시제가 아니야. 과거 시제 아니에요. 그죠? 당한 거니까 이거는 수동태라고. 그러니까 시제랑 아무 상관이 없다 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꾸며주는 동사는요, 시제를 뭐만 표현할 수 있다? 단순한 미래라든지 아니면 현재만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완료도 있을 거고, 특히 과거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좀 구찬치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두 마디로, 즉 주어 동사, 그죠? 뭐가 쪘다고, 그죠? 관계대명사 주격 이런 걸 사용해서 이렇게 who has appeared로 표현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이거를요, having appeared라고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이 who has, 이거 좀 지우고 해야 되겠네. 굳이 그래도 나는 주격 관계대명사 난 약하니까 나는 그래도 한마디로 해야 되겠다 그러면요, 출연해 왔다라는 말이 사실은 have appeared잖아. 출연해 왔다,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ing를 붙여갖고 having appeared 이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이거는 출연을 쭉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인 이런 뜻으로 조금 더 뉘앙스가 좀 현장감 있고 그죠? 이런 게 있죠. 그래서 물론 having appeared라고 하셔도 좋지만 뭐 who has appeared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틀 속에서 이해를 해두시는 게 좋다 이런 말이에요. 요거를요 제가 조금만 더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정리합시다. 뭐냐면 이렇게 관계대명사가 있고, 즉 두 마디로 꾸며주는 거 있죠? 형용사 절로 꾸며주는 거, 이게 있고, 아주 간단하게 한마디로 꾸며주는 거, 형용사 구로 꾸며주는 거,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뭐냐? 선생님, 두 가지가 왜 다 우리가 알아야 되죠? 도대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되는 이유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이 얘기를 한다고. 시제 때문이다, 그지? 시제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요, 출연해 온이 아니라 이거를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출연했던 이란 말로 한번 바꿔봅시다. 출연했던, 그죠? 출연했던. 그러면 이건 뭐예요? 과거니까, 그죠? 어떻게 가야 돼? who, 과거 출연했다 그대로 쓰면 되잖아. 출연했다. 출연했다 그럼 뭐예요? appeared. 이렇게 과거로 그냥 써주면 돼. 그리고 앞에다 who만 붙여주면 출연했던이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쉽죠? 그런데 한마디로는 어떻게 되느냐? 한마디로는 그러면 appeared라는 말이 자체가 이미 ed가 붙어 있잖아요. 출연했다가. 그럼 여기다가 to를 붙일 수 있어? 없어? 없지, 당연히. 이건 과거고 이건 미래니까 붙일 수가 없어요. 하나만 해야지, 그죠? 그래서 이것도 못 써. 그 다음에 appeared가 이미 있는데 to 부정사 말, 그 다음에 뭐가 있어? ing가 있잖아. 그래서 appearing 이런 말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없어. 그렇다고 pp형으로 쓰느냐 이거를? 그것도 아니라 그랬지, 그죠? 즉 appeared라는 표현, 이 과거 출연했던 이라는 말은요 이렇게 한마디로는 불가능하더라 말이야. to appear는 미래고 appearing은 지금 출연하고 있는 거고 옛날에 출연했던 이라는 말은 안 되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제가 좀 더 복잡하기 때문에 뭘로 가느냐? 할 수 없이 동사를 살려야 되니까 주어 동사 형태, 뭐가 어쨌다고 형태로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은 시제 때문에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굉장히 유용할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시제가 뭔가 좀 복잡하고 좀 시제를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때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때려넣고 동사 시제 마음껏 만드시면 되잖아. have appeared든지 아니면 appeared든지 아니면 미래면 will appear든지 who will appear, 그죠? 자유자재로 만들었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어서 관계대명사 절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놔야 된다. 출연했던이라는 말은 형용사 구 한마디로 꾸며주기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형용사 절로만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어요. 되셨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좀 길지만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who has appeared까지 지금 갔어요. 그죠? 처음부터 해볼까요? 시작. She is 어떤 a famous actress. 그죠? 그 다음에 어떤 여배우예요? Who has appeared. 그죠? 단순이니까 who has appeared. 쭉 출연을 해온 거야, 그죠? 그 다음에 뭐 당연히 스타를 쓰셔도 되는데 스타 같은 경우는 철자가 R이 하나 더 들어와요. 잘 안 지워지는구나. 이게 분필을 바꿨는데요, 이게 지우개 아니면 잘 안 지워지네.
R을 하나 더 붙이고 Who has starred 이렇게 가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출연했어 그러면 뭐가 궁금해? 어디에 출연했는데 어디에 30여 편의 영화 속에 출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완성해 봅시다. In about 30 movies. 그죠? 이때 in은요, 뭐뭐 안에란 뜻이지. 그죠? 그 다음에 about은 뭐예요? 이거 전치사 아니야? 선생님 어떻게 전치사가 두 개 나오네? 아니지. 이건 부사죠. 대략 30이야. 30 근처란 얘기지. 31, 32 또는 28, 29 이런 거지. 그래서 in about 30 movies 이렇게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처음부터 해봅시다. 그녀는 시작. She is a famous actress죠. 어떤 여배우지? Who has appeared? Who has appeared? Who has appeared? 어디 속에? In about 30 movies 속에. 그죠?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건 3단계로 흘러가는 문장이었어요. 다시 한번 시작. She is a famous actress who has appeared in about 30 movies. 다시 한번 시작. She is a famous actress who has appeared in about 30 movies. 대수로 한번 해볼까요? 시작. She is a famous actress that has appeared in about 30 movies.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무한반복 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시고요. 이거를 who has appeared를 한마디로 쓰는 방법은 없다. 왜? 시제가 너무 복잡해. 그래서 한마디로는 안 되는 거야. 말을 좀 더 해야 돼. 두 마디로만 할 수 있다. 까지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세 문제 풀어봤는데요. 이제 뭐 다음 파일에서 또 다른 문제들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Don't go away. 딴 데 가지 마시고 주격 관계에서 완전히 여러분 걸로 잡으시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일 하세요. 아시겠지? 자.